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제가 구리시 건배로에 위치한 네포메다육에 왔습니다. 네, 오늘은 말을 이쁘게 좀 할까요? 왜요? 가격이 조금. 아니, 진짜로 포스나는 아이들이 바로 이런 아이들이다라는 거고, 나도 이제 다남다육이죠. 다남다육도 초창기 아이들을 이렇게 종류별로 있는 집은 사실 많이 못 봤어요. 한 번도 보지 않고. 거의 못 봤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아우, 세상에. 초창기라는 표현을, 이제 그, 지금 현재는 우리가 종자를 많이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말은 맞죠? 초창기 원종 에본이라고 써여 있는 거는 멕시코에서 야생에서 있던 아이들을 데려왔던 아이들이, 물론 그 아이가, 맞아요. 그 자구로 받았던 아이들, 그 아이들은 반드시 원종이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구리시 건배로에 위치한 네푸메다육은 대표님이 매니아를 15년 이상 하셨고 가게를 이렇게 약 200평 정도 되세요. 저기 끝에 보여지는 이 부분이 지금 그 종자, 종자실이고 나머지 키핑 조금 하시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매장이고. 맨 첫영상에 우리가 구경했던 저쪽 끝에 화분이요? 어우, 거기만 화분이 아니고, 여기? 어유 세상에, 나 화분 이렇게 많은 집 처음 봐요? 또, 원종, 초창기 1세대의 원종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처음 봐요. 맞아, 맞아, 맞아. 그렇게 눈이 얼마나, 저기, 다남다육 눈이 보통 눈이 아니야. 왜요? 어머, 세상에, 내가 이런 애들을 다 버킷리스트에 안고 있으니. 아유, 그,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밥안 먹어도 배불러요? 눈 깜빡깜빡 안 해도, 아유, 눈이 보배예요. 눈이 보배. 보는 눈을 기르는 데는 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 거를 만들 때 싸냐, 비싸냐, 이렇게 표현할 때, 보아서 눈도장을 찍어놓은 아이는 가능하고 또 내가 구매해서 키워본 아이는 완전체로 내 거. 자, 그러면 갑니다. 초창기 원종에 보니 어우 세상에 구경이나 허쇼. 어우 다남 덕분이지요. 자, 초창기 원종에 보니 40만 원.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들이 아니 크지도 않네. 예. 아유 아유 또 키도 안 40만 원에 비해서 크지 않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얘는 지금 현재 분해에 한 최소한 몇 년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분갈이하고 거름이 조금 있다 그러면 자구가 어떻게 해요? 뿡뿡뿡뿡뿡 나올 아이들. 초창기 원종 해보니 40만 원. 특히 지금 시작해서 나는 원종 종자에 종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오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가격 협의는 안 되시고, 예, 맞습니다. 초창기 원종 해보니 40만 원. 그냥 멋있죠? 그냥 포스 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요. 자, 제가 얘를 보고 지난번에 어느 분이 이제 매장에 잠시 방문해서 얘와 얘를 동시에 이제 이렇게 세 개를 두고 하나는 나갔죠. 네 개를 두고 고민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아이를 두고 갔어요. 아우 세상에 잘못했네. 왜냐면 얘는 이미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을 이렇게 담았어요. 초창기 원종 에보니 금으로 변이가 왔다. 그런데 이제 그분도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이제 우리도 이렇게 변이 종이, 변이가 완전체로 됐을 때는 가격이 따따따따블 곱하기 10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얘도 지금 현재 변이 왔어요. 금 보이잖아요. 저 금, 금. 여기 저. 사이즈 갑니다. 자, 눈에 담으셔요. 눈에다. 구경합니다. 우리는, 그, 멕시코 야생에서 있었던 애들을, 우리는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SP다 그러면, 어? 원종해보니 같은 애 SP를 이름을 지어줄 순 없지만, 어머 세상에 초창기 원종해보니네. 이렇게 우리가 아는 척을 좀할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초창기 변이 원종해보니 금 25만 원. 맞죠? 자, 그러면 나는 그분도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거 사려고 이걸 구매해 가셨어요. 원종해보니 초창기 1세대 가격은 20만 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20만 원. 5만 원 차이가 이제 어쩌면 못 느낄 수 있지만 여기 사장님이 뭐라고 해요? 5만 원 차이가
50만 원도 더날수 있는, 그거는 이제 뭐, 각자 생각이세요. 원종의 분이 초창기 1세대 20만 원. 사이즈 다시 한번 갑니다. 아유, 얌전하니까 좋네. 나도 듣기가 좋네. 자, 이 정도 사이즈고 키요? 이 정도 됩니다. 나도 모르게 막 좋으면 흥분해갖고 그래요. 참나. 자, 원종의 분이 초창기 1세대 가격은 20만 원. 자, 그리고 또 얘는 원종의 분이 가격 15만 원. 1번이라고 써 있어요. 15만 원이 또 있나벼. 그죠? 자, 15만 원 1번이라고 써 있어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최소한 어디를 가도 이렇게 원종 1세대를 저한테도 지난번에 제가 의정부에서 구매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크게 키우지를 않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죠. 작은 포트에 그냥 너무 삐쩍 말려놨더라고요. 회복하기 힘들죠.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 초창기 1세대에 자부심은 있지만 이렇게 포스 나기는 어렵더라는 거죠. 자, 봤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요. 아까 얘 봤어요? 나는 야가 멋있네. 그리고 얘는 돈이 얼마리야? 35만 원. 아유, 그런게. 아우, 세상에. 어머, 내 것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쓰겠어. 그래서 한 8년, 10년 지난 다음에 다남다육이 초창기 때 샀던 애기. 초창기 원종해 보니 35만 원. 대단히 멋있죠? 자, 이렇게도 볼까요? 자, 그 다음에 가격이 너무 쿵쾅쾅쾅 해요? 에휴, 구경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이 대부분, 저도 늦게 다육이를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오셔서 두 개를 구매하신 분도 이제 우리가 원종이 옛날에 그 초창기에 멕시코에서 야생으로 자랐던 애기들을 자구를 끊임없이 떼서 원종이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늘 그런 거죠. 엄마가 그립듯이 내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가장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아이들이 궁금했던 거지요. 예, 그래서 그 분은 소박하게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두 개를 구매해 가셨다고 합니다. 나 같으면 야하고 35만원, 아유 가격이 조금 있어요. 야하고 두 개. 금이죠. 금. 변이가 이미 왔어요. 그런데 어차피 사람들마다 보는 눈높이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렇게 한 번씩 구경을 할 때 내 눈높이가 조금은 커지고 내가 구매해서 품었을 때 완전체의 눈높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다육이를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많이 알아요. 왜요? 내가 다 샀기 때문에. 없는 거 빼고 다 있어요. 좌우지간. 그래서 이름도 빨리 외우고 키우면서 특장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저 사실 다육이 키운 지 얼마 안 됩니다. 초보맘이에요. 그러면 이제 농장에서 저한테 뭐라고 말해요. 아는 게 그렇게 많은데 뭘 초보라고 하냐고 하는데 실제로는 구력이 몇 년 안 돼요. 예, 횟수로 겨울 두 번밖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내 애기들이 최고 이쁘고 가장 루돌프 봤어요. 밴드방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아이들이 겨울 만약에 다섯 번만 났어봐. 대한민국이 뒤집어 엎어져요. 다남다육이 지꺼 자랑하느라고. 겨울 두 번만 났어도 그 정도 정말 떵떵거리게 큰 소리 칠 만큼 예쁩니다. 제 아이들이. 우리 구독자님들도 내가 밴드방에 와서 마구마구 자랑방 하잖아요. 아유 세상에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하더만 그려. 내가 안 가도 그냥 자기들끼리 막 대화도 하고. 참나. 자, 그렇게 재밌게 우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게 다육이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아까 얘까지 봤죠. 그 다음에 얘요. 초창기 원종의 분이 12만원. 포스가 약간 여태 본 것 중에 자 그리고 하나 더 얘요. 초창기 원종 해보니 12만원 이제 구경하시라는 뜻이고 그리고 나머지 두 아이를 제가 오늘 처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제가 오늘 처음으로 자 이 머큐리 오리지널이라는 표현은 머큐리 오리지널이라는 표현은 제가 이 정도는 처음 봐요. 이 정도는 정말 처음 봅니다. 머큐리 이 상태에 제가 다시 지우개로 지우고 싶지 않아요. 제 머릿속을 눈도장 딱 찍은 머릿속을 머큐리에
예, 어우, 나 머큐리 없어요. 그냥 늘 꿈에 그리던 머큐리. 35만 원 하나 사요? 아유, 구경, 구경. 자, 그리고 얘요. 얘는 지금 성장 중인 것 같아요. 색상이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약간 이렇게 하나는 연두가 강하고 하나는 약간 노랑이 강하죠? 가격은 같으나, 아유, 야유? 그러면 이제 먼저 찜하시면 안 돼요. 먼저 결제해야죠. 아유, 입금순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산다고 찜해놨다가 돈안 넣으면 땡이더라고. 나도 해봤어요. 아유, 진짜. 머큐리 오리지널 35만 원. 사이즈 갑니다. 손톱 다칠까봐 조심조심. 자, 사이즈 갑니다. 예. 아유,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토스카넬리. 근데 여기에 없어서. 다음번에 그쪽 매장에 제가 혹시 영상을 담을 때한번더 토스카넬리를 영상에 올려드릴 것을 약속하고, 여기는 구리시 건배로에 위치한 내품의 다육에 제가 왔는데, 혹시 오시면 국민다육이만 많더만 거기가 어디야? 다른 데 스튜디오 가서 찍나? 에이, 맨 끝에 오면 여기가 이렇게 있어요. 화분. 저기 앞은 정면이고요. 이쪽에. 오자마자 오른쪽으로 바로 이렇게 앞쪽에 맞아요. 그 사장님이 맨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아이고, 하나에 35만 원, 25만 원, 10개면 350, 20개면 700만 원, 30개만 해도 얼마요? 돈 1,000만 원이 여기가 다 있구먼. 그렇게 말하면 사장님들이 뭐라고 말해요? 지금 돈이 1,000만 원이지 10년, 15년 전은 1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세가 많이 내려서 그나마 이렇게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하고, 초창기 10년 전, 15년 전에는 하나에 평균 몇백만 원? 아유,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이 가격도 비쌌어요. 네, 아무튼 감사한 다육 생활, 행복한 다육 생활입니다.